호주 멜번에 위치한 뉴월드 위스키 증류소는 호주의 따뜻한 날씨와 호주 와인 캐스크를 활용한 특색 있는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산지인 바로사 밸리의 프렌치 오크 레드 와인 배럴을 사용한 스타워드 바로사 밸리 싱글 배럴은 2017년 7월에 창입하고 2021년 2월에 병입한 알코올 도수 55.8%의 캐스크 스트렝스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이거는 국내 최초 리뷰. 지금 이 위스키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반전이 있는 위스키예요. 왜냐면 이 박스 보면 박스 굉장히 심플하죠. 예, 박스 굉장히 심플하고 그냥 뭐가 없어요. 뭐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이렇게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나온 내용물은 와, 엄청 화려하잖아. 이거 봐. 예. 엄청 화려하죠. 요거 완전히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위대한 갤럭시죠. 갤럭시 별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디자인 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직구를 했고 호주 위스키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메타베브 코리아에 갔는데 뉴월드 위스키로 호주 위스키를 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스타워드를.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맛이나 볼까? 하고선 스타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향은 코 되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이 조금 있어요. 알코올 뭐 부즈가 좀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빨간 사과 같은 그 사과 품종 중에 홍옥이라고 있죠. 그 약간 그런 사과들 굉장히 새콤한 그런 사과 향이 확 나면서 딸기 같은 그 베리류의 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 같은 거. 근데 확실히 이제 호주가 유명한 와인 산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는 그 와인 캐스크, 레드 와인 캐스크를 활용을 했다고 하니 더 궁금하죠. 와, 독특하네요. 독특합니다. 아, 근데 이 피니쉬는 좀 길게 끌어주지는 못하네요, 피니쉬가. 새콤해요. 정말 그 아까 막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향하고 비슷하게 새콤한 향. 4년에서 5년 정도 숙성된 위스키인데 약간 스피릿 이거 잠깐만. 뇌정지가 뇌절이 와가지고. 맛있는데? 스파이시가 있으면서 탄닌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안을 좀 떫게 만드는 탄닌감도 있으면서 나무 향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여기 이거를 좀 상쇄하는 새콤새콤한 그런 향들, 그 다음 달콤한 향. 근데 지금 또 잠깐 돌리니까 과일맛 사탕 같은 그런 향기도 있고 맛있네요. 이 제품은 뭐 국내에서도 곧 스타워드 제품이 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출시하고 나면은 뭐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셔도 혹은 뭐 바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싱글 캐스크라 맛이 될 수도 있어.